なんだよ私、目にゴミでも。ごめんミリアちゃん。いいよ、お姉ちゃんだって泣きたい時あるよね。아카키비리아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에서패션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활발하고긍정적인순수한소녀입니다신데렐라걸즈초기캐릭터로설정상아이돌양성소를다니던아이로나옵니다데레스테메모리얼커뮤니티에서는우연히만난프로듀서와대화중자신이본격적으로데뷔하게되었다는소식을듣게되면서아이돌활동을시작애니에서는그에대한연장선의설정인지신데렐라프로젝트의막내멤버로등장하며이코아키라이와함께유닛데코레이션즈로아이돌데뷔를이루게됩니다취미는수다로친구들은물론그누구와도거리감없이대화하는사교적이며밝고호기심이넘치는여자아이로대사의어미에도결이나음표빅빙크가많으며순수하고기운이넘치며몸짓과행동은그나이에맞는귀여움이느껴집니다이런사교성은미리아의메인커뮤니티에서잘보여주는데이벤트에결혼이생겨미리아가대역으로나가지만자신들이좋아하는아이돌이나오지않아화내는팬들앞에서순수하고사교성좋은미소와말로모두를즐겁게만들어이벤트를무사히끝내기도했습니다아이돌이된동기는귀여운옷을입고노래를부르며춤을추고싶다는아주순수한이유를가지고있습니다그런순수한이유를가지고있다고해도어린아이라는설정에비해좋은피지컬을가지고있는데애니메이션12와합숙훈련편에서단체레슨에서힘든기색을전혀보이지않을정도로실력을겸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성격도긍정적이며밝고활발하고순수하며애교가넘치는귀여운모습을많이보여주는데이런귀여운모습은주위다른아이돌들에게힐링이되며일을할때도항상즐겁게임하는데새로운의상을티에게칭찬받고싶다거나라이브를함께논다라고칭하며어린아이답게순수하게즐기고있다고합니다하지만이런순수함과넘쳐나는무한긍정성격과활발함과는별개로설정상늦둥이동생이있다고합니다솔로곡드라마파트에서동생이생겼다라는이야기가있어갓태어난아기로추정되는데애니메이션에서실제미리아의동생이나왔습니다그래서인지미리아는언니니깐이라면서종종나이답지않은어른스러운행동을할때도많은편애니메이션에서는다른연하조랑다르게혼자서당당하게출근도하며오디션회장도혼자당당하게다니는등겁먹는일없이어른처럼멋지게해내며애니속에서어른스러운어린아이라는것을각인시켜주었는데제일유명하며미리아를매우어른스럽게나타낸사례를꼽자면애니메이션17화리카에게심한말을해서마음을썩이던미카가기분전환겸미리아와함께놀게되었고대화중두사람다언니라는입장이기때문에속내를털어놓게됩니다아무걱정도없다고했지만속은그렇지않았기에눈물을흘리는미카를껴안아주면서언니도울고싶을때가있는거리라고말하는장면에서팬들은모두감동했고마냥어린아이만이아닌이런어른스러운점도품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습니다그외코믹스 U149 에서는프로듀서에게혼자만떠안으려고하지말라고설득하는장면과솔로곡인붕괴구름의가사와드라마파트중미리아의마음씨강하고따뜻한면을느낄수있습니다순수함속에는퍼포먼스에대한향상심의높음을품고있으며당차게행동할때는그누구보다도언니답게행동하는미리아순수함과즐거움을겸비한어린아이자애타가많은패션아이돌이지만그속에는정통파아이돌의소질을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너무천진난만하고순수해서그런지가끔정곡을찌르는돌직구를자주날리기도합니다예를들어7화에서미호가아이돌을그만두냐고묻는부분이나11화에서5분마다싸운다는발언이나학습훈련때연습해도안무가안맞는다는말로팀전체를당황하게만들거나하는등너무천진난만해도문제가많네요천진난만한소녀미리아의담당성우님으로는크루사와토모요시로소속은마우스프로모션소속입니다2000년도만3세의나이로아역배우데뷔로업계의활동을시작2008년도는아티스트그리고2010년도에는성우활동을시작17년도에는성우어워드의여우주연상을수상한참어린나이때부터업계경험을가지고많은업적을가지고계시는성우중한분이십니다미리아이전마에카와비크로오디션을보았으나탈락미쿠가신데렐라바스터두번째발매에포함된7탄이었고미리아는네번째발매였던17탄싱글발매시기로는9개월차이가나므로토모요시가신데렐라걸즈에합류한과정은꽤나쉽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실제토모요시본인도첫오디션탈락에서꽤나낙심했었기에자식발탁되어합류가확정될때까지많이고생하셨다고합니다무대위에서의토모요시를표현하면한마디로뛰어나다라고밖에표현되지않는데
현재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상당히 젊은 96년 라인에 속해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경력만 보면 당연 월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들 내에서 불리는 별명은 이러한 실력에서 유래된 통무요 선생. 어릴 때부터 연기 지도를 받으며 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이력이 바탕인지라 마이크를 통해 나가는 성향 자체도 대단히 큰 편이며 담당수를 오기 로맨틱 나우가 격한 안무 동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댄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안무를 구사. 중요한 음정 역시 지극히 앙정되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합동 라이브 마스터 오브 아이돌 월드 때 멋지게 보여주셨는데 격한 안무와 비트가 들어간 로맨틱 나우는 물론 히사라기치아의 명곡인 아르카디아의 일부분을 짧지만 멋지게 소화해냈습니다. 당시 무대에는 치아 역의 이마이 아사미 씨는 당연 또 다른 실력자 호시 미키 역의 하세가와 아키코 씨도 같이 계셨는데 그런 실력자들 사이에서도 꿀리지 않는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아의 노래들로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17탄의 로맨틱 나우,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13탄의 농개구름을 불렀습니다. 이 두 솔로곡은 미리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노래들인데 로맨틱 나우는 순수하고 밝은 미리아의 활기찬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빠른 빛의 밝은 노래, 11살의 소녀가 세상을 보는 시선과 다양한 활동과 행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항상 재미있게 행동하는 천진난만한 미리아지만 조금 어른스러움을 존경하고 발돋움하려는 위엄을 보여주는 노래이며 농개구름은 차분하며 잔잔한 분위기의 발라드 곡으로 로맨틱 나우의 활기찬 분위기와 반대로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곡의 내용은 신데렐라 걸즈 애니메이션 17화에서처럼 공원에서 시름에 빠진 누군가를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하지만 작중에서 미리아도 언니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에 조금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우요씨가 말하길 본곡은 아이돌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아이인 미리아의 강함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불특정 다수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끔 신경 써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녹음에 임했을 때 제작진 측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것은 노래의 자유로움을 더욱 실어달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잘 담아내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소녀 미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만큼 그 누구하고도 친화력이 좋으며 귀여운 넘치는 모습은 그 누구라도 함락시킬 수 있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른에 대한 동경으로 조금씩 발돋움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어린이 아이돌 포지션을 잘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가끔 너무 순수해서 전곡을 찌를 때도 있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